먹고 과자도 먹고 물도 잘 뿌린다. 코끼리 아저씨는 소방수래요. 불나면 빨리 와 모셔가지요. 와, 기다란 코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네. 뿡뿡이도 코끼리처럼 기다란 코 갖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도 가지면 되지. 오잉? 어떡해요? 바로 요렇게 뿌. 우와, 요렇게 뿌. 뿌.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코끼리 코 변신 뿌.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신나게 노래해. 뿌. 코끼리 아저씨는 누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물어봤지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물어봤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과자를 한번 먹어볼까? 네. 자, 뿡뿡 코끼리 받아라. 맛있다.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과자를 먹어봅시다. 자, 코끼리 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자, 우리 친구들 코끼리 손으로 과자를 집어서 입안으로 또 냠냠냠냠. 이거 봐라, 뿡뿡이 코끼리는 긴 코로 물도 뿌린다. 뿌. 뿌. 우와, 친구들 우리도 그러면은 긴 코로 물 뿌려보자. 뿌. 소방수래요. 불러면 빨리 와 모셔가지요. 물 뿌립시다. 코끼리 놀이 재밌다. 그치?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재밌었나요? 네. 이야,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기다란 코끼리 코. 몇 번 코끼리 코가 더 길까? 2번. 잘했어. 우리 또 해볼까? 잘 보고 맞춰봐. 몇 번 코끼리 코가 더 길까? 1번. 역시 우리 친구들 멋져, 멋져! 뭉치야, 코끼리 코가 왜 긴지 알아? 왜 기냐? 긴 코로 열매도 따고 과자도 먹고 물도 잘 뿌리기 위해서래. 우와, 코끼리 멋져, 멋져! 뿡뿡이도 코끼리처럼 멋진 데가 있다. 뭔데? 바로 커다란 엉덩이. 어이, 근데 뿌뿌이 엉덩이는 왜 커? 그거야. 방귀를 잘 끼기 위해서지. 우와, 뿌뿌이 멋져, 멋져. 그치. 친구들도 멋진 데가 있어? 어디야? 한번 찾아봐. 그럼 안녕! 뿌이뿌이.
쉬, 쉬.